안녕하세요. 모빌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프레임이며 정비 영상 촬영을 위해서 직접 제작했던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동 킥보드 컨트롤러 교환과 작동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조립분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와의 차이점은 단순하게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뿐입니다. 저희 채널의 전기 자전거 제작 과정 영상을 참고하셔도 정비나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볼트를 풀어서 커버를 분리합니다. 가장 먼저 파워 커넥터를 분리 후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경보기, 후미등, 컨트롤러 페이스 커넥터, 이 스쿠터는 홀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되었군요. 홀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홀센서리스 컨트롤러는 출발이 부드럽지 못하고 모터 노이즈가 큽니다. 모터가 두 개라면 컨트롤러도 두 개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커넥터 분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컨트롤러와 모니터 교환을 시작합니다. 컨트롤러와 모니터는 세트로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둘 다 교환을 하는 것이 호환성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교환을 위해서 모니터와 브레이크 레버를 분리합니다. 전선을 감싸고 있는 튜브를 분리합니다. 이제 핸들 포스트 클램프 커버 볼트를 풀어주세요. 핸들 포스트 커버를 조금 뽑아두셔야 나중에 선 분리가 쉽습니다. 이제 모니터 케이블을 잡아 당겨서 분리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들의 방해 때문에 다시 빼고 끼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JST 커넥터 핀을 분리한다고 해도 케이블 통과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는 케이블을 자르고 다시 연결하는 게 쉽고 빠릅니다. 케이블 통과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케이블 피복을 벗겨주세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열수축 튜브를 준비합니다. 전선을 같은 색상끼리 꼬아서 묶습니다. 전선을 열수축 튜브로 커버 후에 가열을 합니다. 납땜하지 않으셔도 주행 중 진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새 컨트롤러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부터 스로틀 모니터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계기판 스로틀 커넥터 배선도입니다. 커넥터 패턴은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배선의 색상 역할은 비슷하기 때문에 배선도를 참고해주세요. 두 개의 컨트롤러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모터 위상 셀프 학습 커넥터 사용법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모터가 뒤로 회전합니다. 학습 커넥터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쪽도 뒤로 회전합니다. 녹색 커넥터 연결 후 스로틀을 사용해서 모터가 정방향으로 회전한다면 분리합니다. 경보기 무선 시동키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하면 무선으로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동력 차단 커넥터 연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정과 흰색 전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모터가 동력 회전을 멈춥니다. 후미등과 정지등 커넥터도 연결해 주세요. 전조등과 클락션은 기본적으로 컨트롤러에서 배터리 전압을 출력을 하며 일부 제품은 5에서 6V를 출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배터리 전압이 컨트롤러에서 출력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교환하게 된다면 배터리 전압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라이트 스위치가 모니터로 통합되거나 생략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는 후륜만 회전하다가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할 때 전륜도 회전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터보 스위치를 사용하면 100% 고출력 출발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컨트롤러 그리고 충전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와 배터리를 연결하고 충전 커넥터도 배터리와 연결합니다. 모든 커넥터들이 연결됐습니다. 헬리컬 타이를 사용해서 케이블을 다시 묶어주세요. 전동 스쿠터 안장은 낮은 무게 중심으로 보다 안정적인 코너링과 직선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거리 주행 시 다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새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레버 볼트를 열어주세요. 브레이크 블리딩 어댑터를 끼웁니다. 블리딩 컵이나 주사기에 브레이크 오일을 넣어주세요. 레버를 눌러서 기포를 제거합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환 후 오일을 보충해주거나 완전히 교환해주세요. 그러면 새 제품과 같은 제동력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일은 기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채워야 합니다. 보충하고 남은 오일은 다시 통에 넣습니다. 다시 블리딩 포트 볼트를 설치합니다. 기존 그립이 자꾸 미끄러져서 볼트온 그립으로 교환합니다. 자전거용 제품인데 그냥 쓰기는 길어서 사용하던 그립과 같은 길이로 잘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륜 전동 킥보드 기본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USB 파워 공급 장치, 듀얼 LED 헤드라이트, 플로팅 로터, 리얼 1000W 고출력 듀얼 모터, 전륜 구동 스위치 출력 제한 스위치, 테일라이트, LED 라이트, 구독과 좋아요, 칭찬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